여러분, 식단 관리할 때 멀리하기 힘든 음식 있죠? 떡볶이, 라면, 삼겹살. 그런데 미국인들은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 실패할 때가 많다고 해요. Every diet I've ever fell off of has been because of a potato. Potato. 맞아, 맞아. 나도 그래. 그런데 여기 의아할 만한 댓글이 있습니다. 최고의 채소? 잠깐, 감자가 최고의 채소라고요? 감자가 채소인지 곡물인지 헷갈리는데요. 미국에선 이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불붙었다고 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논쟁의 이유는 무엇인지 크랩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감자를 채소로 분류해왔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채소 1위, 항상 감자였고요. 2019년 미국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약 22kg 이상을 소비할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는 감자를 채소에서 빼겠다고 선언합니다. 채소가 아닌 곡물로 지정하겠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5년마다 검토하는 미국인 식생활 지침도 뜯어 고치겠다는 방침이죠. 그럼 뭐가 달라지냐고요? 당장 학교 급식부터 변화가 온다고 해요. 5가지 영양학적 성분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급식에서 현재 미국 학생들은 이런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감자를 채소로 분류하게 되면 적어도 이렇게 혹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감자튀김 대신에 녹색 채소를 더 많이 먹게 하는 게 핵심인 거죠. 미국의 급식 메뉴에서의 감자튀김은 주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은 다소 부족한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를 해본다면 감자튀김보다는 비전분 채소인 녹색잎 채소가 더 좋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채소에서 빼게 된 이유, 아무래도 미국의 높은 비만율 때문인데요. 미국 성인 비만율이 42%에 이르고 비만약이 가장 비싸게 잘 팔리는 국가에 손꼽히기도 했죠.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감자튀김과 감자칩을 비만의 주범으로 보고 칼을 빼든 건데요. 특히 감자를 먹으면 채소를 다 먹었다는 인식이 팽배해 다른 채소를 먹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식생활 지침까지 개정되면 감자튀김이 있던 자리에 더 다양한 채소가 대체된다고 판단한 거죠. 미 식품업계는 비만을 감자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식생활 지침이 변경되면 앞으로 미국 식품산업의 지각변동이 일기 때문인데요. 실제 미국의 감자 생산시장은 천억 달러 규모로 한화로 130조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이라고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 병원 등 공적기관의 식품 리스트에서 감자 수급량이 크게 줄게 됩니다. The suggestion to reclassify potatoes as a non-vegetable is not grounded in any scientific metric. And this unsupported notion, if acted upon, will confuse consumers and decrease vegetable consumption. Americans do not eat enough vegetables, and potatoes are key to addressing this issue. 이런 가운데 감자 조리 방식을 바꿔보자는 의견도 있어요. 대부분의 감자가 가공된 형태로 판매되고 감자튀김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감자를 삶거나 구워서 먹게 되면 정말 괜찮을까요? 감자를 삶거나 구워서 먹으면 100g 기준으로 열량은 70에서 80kcal 정도이고 탄수화물은 17g, 지방은 0.05g 정도예요. 그런데 감자튀김 100g은 열량이 293kcal로 삶았을 때보다 3.5배 더 높아지고 지방 11g으로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탄수화물도 2배 이상이 더 높아져요. 순식간에 고칼로리,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품이 되는 거죠. 또 조리 온도와 방법에 따라서 조리 과정 중에 유해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감자를 삶았을 때보다 튀김으로 조리를 했을 때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당 독소가 80배 이상 증가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사실 감자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이른바 감자 줄이기 정책을 펼쳤는데요. 급식에서 토마토 소스와 감자 튀김을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도입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당시 학생들이 음식이 담긴 식판을 그대로 버리고 SNS로 비난하는 등 반발이 컸어요. 여기에다 학교 급식에서 학생 한 명당 일주일에 한 컵 분량만 먹게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 의회에서 거절당하기도 했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때는 급식 메뉴로 감자튀김을 더 많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배후의 생산자 측에 감자 로비가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법안이 기각됐죠. 감자는 어느 땅에서나 잘 자라고 값도 싸서 산업혁명 당시 도시에 몰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 일조했고요. 때론 성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불경한 악마의 식물이라며 순환을 당하기도 했어요. 온갖 수모를 겪고도 세계 4대 작물로 성장한 감자. 과연 미국 급식판 위에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제작한 안다빈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